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배열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E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 형식으로 되어져 있던 배열들을 파이썬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들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블록을 보시게 됐을 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과 20, 30의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에다가 저장을 하실 때는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고 대괄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변수 데이터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호출을 할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인 for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for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변수, 이 변수는 for문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in 배열, 여기서 in은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배열들을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ais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숫자만큼의 배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좀 보면은 5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한 데이터니까 0, 1, 2, 3, 4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데이터를 i라고 되어져 있는 변수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프린트라고 되어져 있는 i에 배열로 되어져 있는 0부터 4까지 모두 다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이 초록색 부분에서 한 번만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변형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변수를 지정을 하고 배열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A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대괄호를 열어서 아까 작성이 되어 있던 10, 20, 3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for문으로 EV3 화면에다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for i in 하고 이 데이터가 총 3개이기 때문에 3번 반복해라. 그 다음 EV3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린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 T점에 보시면은 여기 A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I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현재 여기 폴문에서 이용을 하는 이 변수가 A라고 하는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배열이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3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3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4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EV3 화면에서는 10부터 30까지는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print end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력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출력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에러 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라인 28번, 그러니까 28번째에 있는 줄이 오류가 났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에 있는 인덱스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변수 A라고 되어져 있는 배열은 총 데이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상에서는 네 번째에 있는 값도 가지고 오게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열에다가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반복하는 횟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매우 복잡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for문의 배열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A 변수를 그대로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rai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for문의 배열을 입력하라 하는 곳이기 때문에 A라고 바꾸고 난 프린트가 되는 곳에다가 그냥 i만 작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부터 30까지 정상적으로 출력하고, 그 다음 프린트 엔드까지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배열에다가 따로 인덱스를 주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뒤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출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60까지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호출하실 때는 이렇게 폴문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